것이요 곧 성을 따르는 것이 도라 했는디. 왜 노미엘이 나서서 비가 안녕하세요. 무비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영화평론가 오동진입니다. 오동진의 Always Movie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준익 감독의 자산 어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분들은 그래봐야 그렇고 그런 역사극 아니겠느냐고 하시는데요. 그건 이준익 감독의 풍부한 역사 감각을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죠.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준익 감독이 조선시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이 영화 자산어보가 시대극이 아니라 현대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너희 형제들을 긴 있을 날이 있을 것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한다. 장대야, 성놈이 공부를 왜 하냐? 사람 노릇 하려고요. 내가 아는 지식이랑 너의 물고기 지식이랑 바꾸자. 자명하고 명심한 사물 공부에 눈을 돌리기로 했네. 선생님의 그런 잘못된 생각이 식구들을 죽일 수도 있는데 사부님과 어린 자식들은 사람으로도 안 보이십니까? 임금도 필요 없는 시상에 누가 주인인 들 어떻습니까요? 자산 어보를 보시기 전에 아무래도 아셔야 할 얘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시대 배경과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이걸 좀 알고 보시면 영화에 대한 이해가 더 빨라지겠죠. 더 나아가서 이준익 감독이 왜 이 영화를 만들었고 이 영화가 지금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준익의 타임머신이 이번에 착지한 곳은 순조 1년, 그러니까 1801년입니다. 정순대비가 어린 순조를 섭정했던 때인데요. 정순대비는 여러분 아시죠? 영조의 계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부인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잘 외우고 계시죠?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갈 때의 어떤 시대 상황, 영조, 자도세자, 정조, 순조로 이어지죠. 어쨌든 이때는 선대인 정조가 일어났던 수많은 개화와 개혁의 싹들이 그야말로 싸그리 짓밟히던 때였습니다. 왕권을 뒤에서 쥐고 조종하던 정순대비의 세력들, 곧 노론들은 자신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일종의 쇄국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서학에 대해서, 서양 문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 탄압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천주교는 사학, 사악한 학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탄압합니다. 조선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이뤘던 주자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천주쟁이라고 불렸던 신자들이 유학에서 제일 중시하는 조상에 대한 제사 등을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충효를 제1의 이데올로기로 내세웠던 조선 사회가 발칵 뒤집힐만 하죠. 여기서 잠깐 조선의 당파싸움의 계보를 간략하게 언급해드리겠는데요. 조선은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고요. 동인은 나중에 남인과 북인으로 다시 갈리고 또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리됩니다. 계파는 계속 갈리고 갈려서 남인은 시파가 되고 노론은 벽파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조 때는 시파가 권력을 잡았는데요. 사도세자를 옹호하는 세력이었고요. 정조가 죽고 순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정순대비는 벽파와 손을 잡고 접종에 나섭니다. 반 사도세자 세력들이었죠. 이 시파 대부분이 북학과 서학을 받아들이는 개혁파들이었고 벽파는 이를 배격하는 전통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대략 정리가 되시겠죠? 정순대비 측은 상대 세력인 시파를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라 하여 대대적인 탄압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투옥되고 참수됩니다. 닭기해인 신유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이른바 신유박해라 부르는 참사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목이 잘린 곳이 서울 합정동에 있는 지금의 절두산입니다. 절두라는 한자가 자를 절, 머리 두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조선은 후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어둠의 시대로 다시 돌입하죠. 세도 정치가 극에 달하기 시작하고요. 순조, 현종, 철종, 고종, 순종으로 이어지며 구한말 일본 제국주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조 1년 이때가 개혁 정치가 모두 좌절되는 바로 이때가 이후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가름하게 되는 분기점이 된 셈입니다. 영화 자산어보의 시작은 바로 이 신유박해의 과정부터를 보여줍니다. 신유박해 때 가장 탄압을 받았던 인물들이 바로 정씨 형제인데요.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들로 실사야말로 곧 진리를 찾는 데 있어 중요한 방법론임을 주창했던 인물들이죠. 실사, 곧 사실의 바탕을 두는 학문을 찾는 길은 당연히 서학으로 연결되겠죠. 이들 삼형제 모두가 외국 문물을 일찍 받아들이려 했던 것, 곧이어 천주교로 개종하려 했던 것은 실사구시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개화의 사상을 지향했고요. 개혁군주 정조의 눈에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조는 그 중에서 마청인 정약전을 가장 많이 총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도입부에 정조가 정약전에게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의 서학이 지나치게 다른 신하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서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왕이었던 정조는 어렴풋이 관동의 기운이 만만치 않음을 우려했죠. 그리고 시대는 그의 예측대로 갔던 셈입니다. 이준익 감독이 주목했던 것은 정약전의 삶이죠. 자산어보는 정약전이 유배 시절에 쓴 일종의 어류 도감입니다. 영화 자산어보는 흑산도에서 귀향생활을 하며 어민 백성들에게서 새로운 힘을 발견하는 정약전의 일상을 그려내는 영화입니다. 그 과정이 실로 눈물겹고 감동스럽죠. 놀랍게도요, 영화는 종종 시대의 변화를 예측합니다. 세상에 대한 예지 능력을 선보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려고 광야를 떠돌죠. 영화 자산어보는 한국 사회가 다시 개혁의 시대에서 수구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점쳐냅니다. 그래서 이준익의 생각은 아주 뾰족합니다. 동시에 따뜻하죠. 세상은 늘 지식인들의 잘못되고 오도된 세계관이 망쳐왔으며 그건 백성, 국민, 인민 안에서 자신의 정치적 모토를 찾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화 자산오보는 그렇게 이준익 스스로 정약용보다 정약전의 삶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하는 영화입니다. 그런 그의 정치 사상적 커밍아웃이 느껴집니다. 그가 앞으로 나로드니키, 러시아 말인데요. 인민주의자로서의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새로운 부나로드 운동, 그러니까 인민 속으로라는 운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죠. 한국의 지식인 사회는 1801년에 조선의 성리학이 썩었듯이 그렇게 그 숭고한 이론이 지배층의 기득권 유지에만 쓰였듯이 그래서 신문물인 서학과 성리학을 금기시했듯이 고착화되고 부패한 보수 이데올로기에 여전히 휘둘리고 있다고 이준익 감독은 생각합니다. 이준익은 그때의 알량한 성리학자 혹은 지금의 지식인들이 사회와 세상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과거의 정약전처럼 스스로들이 지식의 귀향과 유배를 떠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흑산도처럼 외진 곳,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곳으로의 침잠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이준익 감독은 동주와 박열에 이어서 이번 자산어보도 컬러가 아닌 흑백의 질감으로 선보입니다. 흑백 스크린은 단순히 지나가버린 영화 시대를 회고하고 향수해내는 것을 넘어서 현실 이상의 현실감을 부여해냅니다. 시대의 불운을 암시해내는데 흑백의 명암을 대비시키는 것만큼 정확한 것도 없겠죠. 흑산도의 풍경을 보여주고 백성의 삶을 그려내는 이야기인 만큼 풀쇼트의 풍광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러므로써 인간은 세상에 먼지 같은 존재이며 지식인은 그 자연과 백성의 품 안에 있는 한정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려 합니다. 의도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풀쇼트의 장면들이 꽤나 예술적입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두 가지의 대끼어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반에는 홍어의 길은 홍어가 알고 가오리의 길은 가오리가 안다는 말이 나옵니다. 후반에는 목민심서의 길과 자산어버의 길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두 가지의 대꾸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세상에 대한 이준익의 완숙한 사상이 흑산도의 세찬 바람처럼 전편에 몰아치는 영화입니다. 이준익 감독은 이번 자산어버를 통해서 자신이 신의 아스트로서의 정점에 올랐음을 입증해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준익의 자산어보는 조금은 불길한 작품이죠. 개혁군주 정조의 죽음과 수구화된 순조 시대처럼 지금의 시대가 그 당시와 같이 보수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어보는 시대에 대한 질문을 잔뜩 던지고 있는 작품이죠. 영화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내면 세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믿듯이 영화가 세상을 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프레스 오동진의 올레이스 무비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